아이비씨 트렌드 퓨어 비타민C 15% 위드 페룰릭 애시드 30ml입니다. 너무 이름이 긴데 어쨌든 비타민C를 해주는 30ml짜리 지금 한참 여름이 시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미 이런 거 관리하실 때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비타민을 얼굴에 또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이 시즌 때는 조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피부과 가서 저도 주기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굴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뭔가 관리를 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 돼서 집에서 어쨌든 할수 있는 한 최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사실은 이런 비타민 원액으로 이제 하는데 이거 사실 조금 이렇게 따가워요. 그리고 진짜 이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진짜 따가운 거 있어요. 밤에 하는 건데 이 파머시 거 이거 진짜 따갑거든요. 저는 이거 그래서 요만큼 남은 게왜 남았냐면 목에 발라요. 이게 저녁에만 바르는 건데 목에. 얼굴에 하니까 좀 많이 따끔따끔해서 그래도 또 괜찮은 분들도 계시대요. 근데 저는 이건 얼굴에 좀 따끔따끔해서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추천을 해서 누가 줬는데 PPL은 아니고요. 그냥 선물 받은 건데 이거 제가 기미가 많으니까 한번 써보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저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픈해서 이제 써보려고 하고 오픈하면서 느낌이 어떤지 보고 같이 이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오픈해보고요. 이게 언박싱만 하고 리뷰를 제가 정확히 안 해서 좀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언박싱하고 한달 있다 또 하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댓글로 추가적인 거 해요. 이렇게 스포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깔끔한 스타일이란 얘기죠. 그리고 요렇게 이게 비타민C 같은 경우가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긴 한데 아이고 어떤 팁이 있냐면 넘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잡느라고 어떤 팁이 있냐면 이런 병 색깔이 갈색이에요. 빛이 들어가지 않게.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갈색이잖아요. 비타민이 빛을 받으면 이게 좋질 않다고 하니까 이렇게 진한 색깔의 병으로 하는 건데, 비타민이 들어가지 않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지금 저도 같이 오픈해 보는 건데, 순수 비타민C가 15% 들어있대요. 근데 이게 15%고 사실 이거는, 레몬 에센스 오일, 이거는 거의 몇 퍼센트더라? 되게 높아요. 어쩌지? 여기는 안 쓰는데, 퓨어니까 이게 거의 100%라는 거죠. 그럼 너무 시다는 거지, 얼굴이 너무 셔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응? 뭐, 안에 잠긴 게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거고, 요걸 이제 오픈해서 요 스포이드를 넣어서 쓰는 거죠. 스포이드를 넣으면 색깔이 변해서 이렇게 될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 예쁘네요. 깔끔하고. 요거 이제 손대면 안 되죠. 이게 손대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그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잠그고. 근데 제가 스포이드보다는 사실 이렇게 눌러가지고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요새는 이렇게 스포이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요것도 스포이드고. 요런 것도 스포이드고. 어쨌든 요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뭐 들어있는지는 안 써있는 거죠? 또 어쨌든 미백에 도움을 주는 걸로 나온 거예요. 제가 미백에 엄청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름이기도 하니까 빛을 많이 받으면 이제 피부가 약한 분들은 특히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걸 발라보도록 해요. 이걸 한번 오픈해서 써볼게요. 퓨어 비타민C입니다. 15%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한번 짜볼게요. 요렇게 해서 되게 물이 이렇게 보시면 묽어요. 진짜 비타민 같은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너무 비타민 장난치나? 이런 식의 느낌이 정도로 이제 묽다는 거죠. 보통 스포이드라면 이게 그 뭐죠? 꿀같이 그런 거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맑은 물 스타일이네요. 맑은 물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짜서
약간 오일리하네요. 약간 오일리한 게 있어요. 근데 향은 오이 냄새인가? 향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냥 심플한 오이 냄새는 아니고 그냥 무난한 아무 큰 그런 그 자극적인 향이 아니에요. 거의 향이 없는데요? 향이 없어서 좋은 것 같고 바르면 여기랑 조금 다르게 이렇게 윤기 있는 게 있죠. 이게 비타민은 대부분 그리고 빛을 받지 않을 때 바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 여기 써 있네요. 방법이 세안후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한 후에 사용하래요. 4~5방울을 피부 고민이 있는 부위에 잘 흡수시켜주고 낮시간에 사용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 C를 하고 나서는 햇빛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더 기미나 이런 게더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은 밤에만. 그리고 조명을 밝은 데 있으면 밤에도 기미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게좀 팁이 될 수도 모르겠지만 밤에 불을 끄고 자는 게 제일 좋고 약간의 조명 있는 데서 자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피부에는. 또 이제 어두운 거 싫어하시는 분도 어쩔 수 없이 불 켜고 자는데 밝은 조명보단 좀 어두운 조명 얼굴에 다이렉트로 빛이 떨어지지 않도록만 해주면 좋고 간접 조명이 그래서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바르고 밤에 이거를 이제 토너하고 나서 바르면 좋겠어요. 아까 보니까 네 방울에서 다섯 방울 정도. 얼마큼 될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 해서 하라는 거죠. 요 정도 하고 요거를 이제 피부에 고민 있는 피부에, 그러니까 광대 이런 데 부분이 대부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기미가 좀 올라오잖아요. 저도 요새 그런데. 요새 사실 해도 안 뜨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사실 조심하실 건 흐린 날씨에 더 기미가 기미를 주의해야 한다는 거.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세요. 선크림 바르는 거 강추합니다. 이런 거 기미 관리해봤자, 선크림 안 바르면 그냥 다, 결국 원점으로. 그래서 다시 또 관리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렇게 톡톡톡톡 묘한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뭔지 모르겠네요. 뭘 섞었을까요? 잘 모르겠네. 어쨌든 제가 이걸 발라보고 기미가 정말 진정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는 건 또다시 영상을 찍지 못하니까 댓글로 아니면 글로 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거 써볼게요. 가격은 제가 모르겠어요. 선물 받은 거니까. 써보라고 받은 거니까. 라피크에서 만든 거래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보고 제가 평 남긴 다음에 좋으면 사세요. 아직 좋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의 언박싱. 비타민C였습니다. 여름 마무리에 꼭 필요한 비타민C.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